7번의 문장은 이제 딱 한 단어를 알아야 되죠. 스털터링이죠. 스털터링을 단어를 우리가 마일 더듬이를 모르면 풀기가 좀 힘들죠. 이 단어의 어휘를 알아야 되고요. 마일 더듬이의 효과라는 것은 쭉 읽어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자, 원래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대부분이 신경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문제였는데, 그러나가 나왔지. However부터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겠어? 주제 문장이 있고 제목이 있겠죠? 됐어? 그러나 problems might be psychological. 자, 문제는 뭐라는 거야? 심리학적이라는 거죠? 심리학적인 거다. 또한 그랬어. 또한 올 수 있다.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참과 부연이지. 자, behavioral disorder, 행동의 이런 장애들, like, 자, autism, 자폐증, 그리고, 자, attention, depict disorder, 자, 관심 부족에 대한 장애죠. 이런 것은 read, 일어날 수 있습니다. read라는 동사, 별표. 자, speech의 disorder, 무질서를 가지고, 말의 무질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뭐에 대한 설명이야? 심리학적인 요령이죠. 자, 심리학적인 요령,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어떻게 장애의 요소들은, 자, 자폐증이나 관심 부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말 더듬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전부 다는 어떻게, 소재는 뭐예요? 말 더듬는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뭐가 나왔어? 원인들이 나왔죠. 첫 번째 원인은 자, 앞에서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에서 쭉 전반적인 글에서 다 뭐가 나왔어? 원인에 대한 글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간다? 커즈로 가야 되겠죠? 됐니? 증상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니지? 맞아? 자, 그 다음에 공격적인 이렇게, 자, aggressive, 자, 뭐야? 말 더듬이에 어떻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나온 것도 아니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cause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장에서 구문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잘 안 돼. Some people have some genetics. 자, predisposition. 자, 어떤 사람들은 자, 유전적인 이런 경향을 가집니다. 뭐에 대해서? Toward the stuttering. 자, 말 더듬이에 대해서. 그렇지만 there are other factors.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냐? Contribute to it. 자, 이 말 더듬이의 효과를 일으키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비록 although죠. Only a few. 이런 게 해석이 잘 안 되지. A few are well understood. 우리가 어떻게? 자, 이해할 만한 자 요소들은 아주 적지만 그게 잘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요소지. 알겠지? 비록 잘 모르겠지만 다른 효과들도 있다 없다? 됐어요?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원인에 대한 내용이죠? 됐니? 자, 이 문장은 이렇게 구사를 해주시면 되겠네. 자, 특별한 구문의 형태는 없었는데 해석을 하기 좀 까다로운 문장이었다. 이해됩니까?